자, 여러분. 서울 삼성과 모비스 지금 프로농구 중계 중인데 왜 우리 자라나는 꿈다운들이 나오느냐. 경기 전에요. 재미난 것은 서울 삼성과 모비스 유소년 선수들의 게임이 있었어요. 그렇죠. 유소년들의 어떤 꿈나무가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자, 서울 삼성과 울산 모비스의 그 유소년 농구팀들이 경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그 보시면 서울 삼성의 3, 4학년 저학년분인데 지금 22번 연속 지고 있는 거를 어린이들이 알고 있단 말이죠. 그렇죠. 그러면서 오늘 서울 삼성이 결국은 경기를 유소년 모비스 승리로 장식을 했는데 이 승리를 담아서 정말 우리 그 대선배들한테도 이런 승리의 연패의 어떤 그 기원을 담는, 염원을 담는 그런 자선 경기라고 해야 되나, 자선 경기는 아니고 교리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죠. 이 준영들의 꿈나무들의